은행권에 이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중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.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1개월 만에 인하한 영향이지만 이는 다음 달 공시되는 보험사 주담대 금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. 1월 공시된 KB손해보험의 주담대 금리는 전달보다 0.17%포인트가량 인상됐지만 이는 이전까지 인상됐던 코픽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. 하지만 보험사 주담대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전반적인 하향세나 큰 폭의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. 보험사들이 대출이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대출의 소극적인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.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주담대 잔액은 5천억 원 증가한 50조 9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기간 가계대출은 7천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주담대 증가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. 일단 뭐 코픽스 맞추고 은행 맞춰서 일단 내리는 게 사실 뭐 순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내리면 또 다시 대출이 또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늘어나면은 또 이제 어쨌든 그 부채가 늘어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뭐 정치 상황이 좋으면은 또 모르겠는데 또 늘어나면은 뭐 또 그만큼 또 부실이 될 확률도 그 모수가 커지는 거니까는 보험사 주담대 금리의 대폭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뉴스토마토 허진입니다.